자, 오늘은 소희 성장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It's time to get up. 안 되겠죠. 여기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바로 이 녀석에 대한 얘기였어. 그렇습니까? Get up의 뜻은 뭐고? 일어나다인데 to get up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네 가지. 한번 해볼까? 일어나는 것. 일어나기 위해서. 위하여. 일어나기 위한. 위한. 그 바꿔봤잖아. 일어나서 뭐뭐 해서. 오케이? 그 중에서 여기선 여기에 시간이란 뜻의 time이 있기 때문에 time은 time인데 어떤 time? together 하기 위한 time에서 어떤 시 된 거야 하다 시가 어떤 time? together 할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oday I have a test.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험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아마 이렇게 물었겠죠. 너 오늘 무엇이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그렇지. What? Do you? 그렇지. Do you? Have.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Today. 네. 그래서 너 오늘 무엇이 있니? What do you have today? 했더니? Toda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 시계 어디 갔지? Where my watch? 뭐가 이상하지 그치? Where is my watch? 오, 잠깐만. 왜? 뭐가 잘 안 돼? 아니 자, 우리말로 보면 나의 시계는 안방귀로 봤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어디 있니? 그럼 my watch는 영어로 안방귀로 봤죠? it이죠.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다? it. 그렇죠. 그거 어디 있어? where is it? where is의 줄임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s 6:30. 됐습니까? 자, 그러면 6:30란 대답 듣고 싶으면 시간 묻는 표현이지? 우리말로는 이렇게 물었을 거고 몇 시인지 시간이 궁금할 땐 뭐라고 물는데? What time? 그렇죠.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What time? 하고 그 다음에 묻는 말? Is it? Is it? 되겠죠. 몇 시에요? What time is it? 6시 13분이야. It's 6:30.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숫자 13 이거는 불운이야. The number 13. 13도 쓸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계속해서 This is bad luck.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문장 어떻게 고칠 수 있다 그랬냐면요, 그 숫자 13 이건 불운이야 이래도 되지만 이래도 되죠. 그쵸? 그 숫자 13은 불운이다 라고 하고 싶으면 this가 가리키는 게 결국 뭐기 때문에 this가 가리키는 게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뭐기 때문에 the number 13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어떻게 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바꿔도 된단 말이야. 써있네. 어떻게 바꿔도 된단 말이야. The number 13 is bad luck. 됐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줘. 그 숫자 13은 6가지 질문 중에 그 숫자 13은 6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뭐가 불운이야?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어? Okay. 얘가 없어졌는데 왜 여기 묻는 말에 영어에 왜 튀어나오지? 뭐가 부르니니? What is bad luck? 그래,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부르니니? What
What is bad luck?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bad luck?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go to into the bathroom. 그렇죠. 그러면 그 화장실 안으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니까? Where? 그렇죠. 그래서 너는 어디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Do you go? 이거. 그래서 나는 간다 라는 표현이 무과다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두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너 어디 가니? Where do you go? 라고 물어봤더니? I go in. I go into the bathroom. Okay, 계속해서.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됐습니까? 그 거울이 깨져 있습니다. The mirror is broken. 그래, 그럼 broken의 뜻이 뭐고? 깨진이라는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뭐 붙어 있으니까? 비동사. 비동사 붙어 있으니까 깨져 있다고 했고. 그러면 broken이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뭐? 이면 됩니까? 그 거울이 어떻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거울 어때? 라고 묻고 싶으면 How? 예? Is the mirror? 그렇죠. 그 거울 어때? How is the mirror?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대답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라는 또 다른 한 개라는 단어를 할 때 했어. 또 다른 한 개 another. 그렇지. 그래서 another sign of bad luck. Bad luck. 됐습니까? 구름의 또 다른 징조 another sign of bad luck. 오케이. 아까 첫 문장에 It's time to get up 할 때도 이런 표시 있었지. 그렇죠? 응. Of bad luck의 뜻이 뭐다? Of bad luck의 뜻이 불운의 됐습니까?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어디 갔다? I 징조는 sign은 sign인데 어떤 sign of bad luck. Bad luck. 어떤 불운의 징조. 어떤 징조? 불운의 징조. 그래서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 어떤 씨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고요? 뒤로. 불운의 이란 말이 징조를 꾸며주는데 우리말은 어떤 씨가 뒤로 가는 일이 절대로 없어. 오케이. 그래서 불운의 또 다른 징조. Another sign of bad luc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Now I'm going이야. I'm going. I'm going to school.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텐데. 너 지금 뭐 하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는데?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What are you?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going now? 어? What are you doing now? 하다 do 하는 중인 doing. 그래서 이제 난 집에 가는 중이야? 아 학교 가는 중이야? Now I'm going to school.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건 뭐지? What's that? 자 이것도 그러면 우리말을 이렇게 표시해줄게요. 원래대로 오케이.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건 뭐지?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뜨라? What's that under the pan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건 뭐지? What's that under the pants? 오케이.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건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that under the fence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남방 길어봤자 it
그래서 what is it 이네 what is it 그거 뭐야 what is it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야 what is it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야 what's that under the fence what's that under the fence 라고 물어봤더니 it's a black cat it's a black cat 그니까 그것은 뭐 대신 왔어 대신 왔지 그렇죠? 이건 it is의 줄임말이니까 좀 떼놓고 그래서 it이 영어로 원래 뭐 대신 왔다? under the fence 자 여기 있다 under the fence 얘는 어떻게 할 건데? that under the fence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고요 that under the fence 어?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건 검은 고양이야 That under the fence it's a black cat it's가 아니고 is인데요? 아, it's 네. 뭐라고요? That under the fence it's a black cat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아이고 뭐하냐 오케이 자 이렇게 three sign of bad luck 어딘가 한 군데 틀렸습니다 징조가 하나야 여럿이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네 당연히 셋이나 있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푸른 애 세 가지 징조 푸른 애 세 가지 징조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I'm afraid yeah. 언제 할 일이 두려워 미래에 할 일이 두렵네 I'll kill the test 뭐라고요 I'm afraid I'll kill the test 오케이 I'll은 뭐 해주린 말이야 그렇죠 위는 무슨 씨야? 양념씨 오케이 페인의 뜻은? 어떤 망치 망치는이야 망치다야 망치면서야 뭐야 망치야 뭐라고? 망치다 무슨 씨야? 하다씨 양념씨 뒤에 무슨 씨가 원래 모습대로 온다? 하다씨가 원래 S 붙이거나 이러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